마켓 무버입니다. 다가오는 11월은 MSCI 정기 지수의 정기 변경이 있는 달입니다. 통상적으로 MSCI 지수에 편입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11월 7일이 MSCI 편출입 종목 발표일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편입되고 또 편출될지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 미리 선점하겠다라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가장 강력한 편입 유력 종목으로 현대 로템을 꼽고 있습니다. 이 MSCI 편출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시가총액 그리고 시총액, 유동 시총액 규모입니다. 그런데 현대로템 어느덧 시가총액 7조 원 그리고 유동 시총도 5조 원에 육박하면서 편입 기준에 부합을 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11월 말까지 500억 원 이상의 추가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 기대치 상회 배경에는 폴란드향 케이트 수출 그리고 철도 사업부의 마진 개선 등이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또 다른 방위 산업체가 편입 유력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편입 기준인 시가총액 6조 원 규모의 10%가량 현재 시총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상승 여력을 봐야 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주가가 2배 가까이 오른 데다가 방산 업황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주가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합니다. 여기에 올 상반기 기준으로 수주 잔액이 19조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6%나 급증을 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향 등의 해외 지역으로 수주 낭보가 이어지고 있죠.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연 매출 3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예상을 받아가면서 MSCI 편입에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리가켐 바이오의 경우에도 항체 약물 접합체 ADC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올해 들어서 두 배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코스닥 시총 25위였는데 현재 5위까지 뛰어오르면서 20계단이나 점프를 했습니다. MSCI 기준으로 시총을 충족하려면 31일까지 32%가량 상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가켐 바이오가 편입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편출 예상 종목으로는 시장에서 KT와 셀트리온 제약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KT의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48%를 돌파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KT와 같은 통신주는 외국인 지분율이 49%를 돌파할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 한도, 포린 룸 규정에 걸려서 퇴출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지난 2022년에 SKT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지분율이 48% 돌파하면서 같은 이유로 이 지수에서 퇴출이 된 바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퇴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해 말 시총이 8위였었는데 현재 1조 원가량 증발을 하게 되면서 시총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영향으로 인해서 MSCI 편출이 좀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는 편입 종목보다 편출 종목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의 침체가 조금 깊었기 때문인데요. 11월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의 주인공들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시각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SK하이닉스인데요.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TSMC 실적 발표하자마자 같이 주가가 갑니다.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유의미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SK하이닉스도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다들 지금 이제 움직임을 발표 이후에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지금 AI 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워낙 지금 판매량이 좀 너무나 좋고 최근 뭐 모건 스탠리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블랙베리 이미 벌써 1년치가 이제 판매 완판이 되었다는 얘기도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TSMC가 공장을 100% 이상 가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지금 이제 공장 더 증축 관련된 이제 캐파 증축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공장 가동률 100% 돌려도 지금 이제 맞춰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을 보고 있고, 아무튼 TSMC가 지금 이제 올해 3분기 같은 게 보니까 대략 14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4조 원 정도 순이익이 발생을 했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10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10조 원 대비해서 1분기 만에 40%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소위 얘기해서 잘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TSMC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바가 없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금방 언급드린 종목 중에서 저는 SK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SK하이닉스 또한 주가 반등 흐름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인데 차트를 보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뭐 3시 10분인데 10분 뒤면 이제 동시효과 들어가는데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장중에 계속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장중에 봤을 때도 보합까지 또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2.7% 뭐 계속해서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SK하이닉스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수급이요. 그렇죠. 수급이 지금 현재 어제 오늘은 좀 매도를 좀 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러네. 근데 막판에 보니까 UBS가 지금 현재 24만 주 정도 이상의 또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에 보면 이제 2시 30분 기준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측정됐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플러스가 전환되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현재는 매수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고, 그렇다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좀 갭을 띄우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더 가져가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되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SK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직 없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괜찮습니다. 매수하셔도 괜찮은 자리니까 꼭 매수하셔가지고 내일 좀 좋은 결과를, 뭐 금요일이긴 하지만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좀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굉장히 긍정적인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그것도 그럴만한 것이 TSMC 실적을 오늘 하루 종일 투자자분들이 기다려왔고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완전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뭐 10%포인트 가깝게 좋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함께 튀고 있는데요. 또 TSMC ADR이 현재 뭐 시간의 거래에서 워낙 강력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주들 함께 뛰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볼만하다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비츠로테크입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전력 인프라 이제 투자로 인해서 이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좀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았던 측면도 있었고, 또 아마존이 미국 버지니아주 에너지 기업인 도미니언 에너지와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에 구동한 막대한 에너지의 에너지원으로 이 소형 원전, 이거 한마디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또 한번 오늘 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적인 측면으로 이 비츠로테크가 좀 알맞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비츠로테크는 많은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비츠로셀, 비츠로 EM, 그리고 비츠로 넥스텍, 비츠로 ES, 비츠로 밀텍 이제 이런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자회사들을 가지고 뭐 전력의 생산 공급에 필요한 이 전기 제어 장치를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기기 사업 쪽으로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이 원자력 관련 쪽으로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최근 보니까 이제 국제,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좀 공동 개발하고 있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에 이 진단장치 보호용 1차 벽 제작 사업자로 전 세계 6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확실히 좀 인정을 받은 측면이 있고요. 또 이 북미 비상발전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이 제네락 홀딩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 이 제네락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고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츠로테크도 이런 이슈적인 측면으로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건데, 주가는 오늘 좀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다가 조금 이제 내려가고 있는 어떤 그런 한마디로 좀 주저앉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우리가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2분기 누적으로 영업이익을 한 203억 정도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영업이익이 288억
이야기해요. 즉 올해 영업이익은 400억 대를 넘어설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주가가 좀 내려갔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시면 연말까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국에는 AI랑 연결을 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이 필요하다 보니 미국에서도 에너지원으로 이제 뭐 원전을 선택을 한 것 같고 이에 따라서 관련주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는 부각될 가능성 높습니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인데 박수원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외국인 수급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는 11거래일 전과 비교하면은 보유율이 거의 0.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꽤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HD 현대 인프라뿐만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HD 현대 건설 기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두산 밥캣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이런 장기적으로 좀 수급이 강해지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전쟁 관련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대두되지만 반대적으로 생각한다면 재건 관련된 이슈도 좀 있다라는 거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뭐 테라 파워라든가 뉴스케이 파워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또 구글이 또 SMR에 또 투자하겠다. 그리고 간밤에 또 아마존 쪽에서 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 SMR 쪽으로. 뭐 이런 내용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관련 종목들, 건설을 비롯해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가장 좋긴 하지만 최근에 제가 두산 인프라코어는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틀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주가 잘 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가 아니라 다른 종목을 좀 우리가 좀 보게 된다면 건설도 좋지만 건설 기계 쪽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다른 종목들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지만 저는 현대 인프라코어를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대 인프라코어가 지금 현재 주가도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솔직히 하방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지금 현재 저점을 쌍바닥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쌍바닥을 잡고 다시 한 번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동안 보게 되면 9월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행보 구간을 보여줬지만 이 구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집은 지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관도 매집하지 않았고 개인 투자자분도 관심이 없었지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했다는 건 그만큼 현대인프라코어에 대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부분들이죠. 그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주가 상승 흐름이 잘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네요. 거래량도 단기 상승하겠다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최근에 가져왔던 종목들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공통점이 뭐죠? 이스페타시스도 급등하면서 거래량 터지니까 행보 구간에서 급등하게 거래량 터지니까 제가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행보하다가 다시 한번 더 거래량 터지고 상승할 때 또 가지고 나왔어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 종목도.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 흐름을 좀 기대하셔도 좋다. 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공통된다. 제가 앞에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 똑같아요. 외국인들 수급이 좋았고 그에 대한 행보에서 이제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강력하게 좀 나아졌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현재도 현대 인프라코어는 반드시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가 나왔네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만나보고 왔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네네. 가지고 오시는 기업들 보면은 외국인이 일단 한국 시장에서 팔고 나가고는 있는데 뭐 이런 기업을 이렇게 사고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외국인 수급에 함께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도 오늘 잘 갑니다. 4% 가깝게 상승세, 장중에는 2만 3천원대까지 터치 나왔는데 박선식 파트너님께서는 대한항공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오늘 좀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자, 드디어 이제 대한항공 공식 유튜브 채널에 아시아나항공과 인수합병 소식을 이제 게재를 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달 초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이 기업결합 최초 승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또
집행위원회가 내건 조건부 승인 요건도 현재 모두 해결된 상황이고요. 또 이제 미국 법무부 쪽에서는 사실상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았었는데 미국 법무부는 이런 이제 승인 여부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별도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결국은 승인한 것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이 다음 달 초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뭐 결합을 이제 최종 승인을 하게 된다면 미국 측도 뭐 사실상 판단도 이제 미국 측 판단도 끝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한항공과 이제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최근에 이 항공 쪽 섹터의 실적이 또 좋게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미국 항공사들도 최근에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항공주들도 동반 상승력을 일정 부분 보여주고 호실적도 기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횡보 국면에서 지금 현재 이전 주가를 벗어나는 첫 상승력이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대로 우상향 기조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많이 좀 바닥권에서 횡보하면서 주춤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한 2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